최근 일본 규슈 사가현에서 고인돌이 발견되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. 박사님도 유적 조사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. 주로 어떤 고인돌이 발견됐나요? 우리가 이제 일본의 고인돌은 한 600기 정도가 있어요. 그것도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그 섬이 이제 일본이 4대 큰 섬이 4개 있잖아요.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섬이 규슈입니다. 네. 아, 그쪽에 북쪽, 우리나라 쪽으로만 고인돌이 한 600기 정도가 분포하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그냥 바둑판식이나 개속식으로만 보고가 돼 있고 탁자식이라는 고인돌이 보고된 적은 없어요. 근데 제가 이제 올 1월 달에 그쪽 조사를 갔는데 눈에 딱 띄더라고요. 고인돌 그 저산 경사면에 있는데 가보니까 이제 여러 다른 고인돌과 함께 가운데에 돌방이 딱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일본에서는 보고하기를 그것을 행렬식 뭐 석실봉이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저 보고를 했어요. 우리나라 이제 삼국시대 무덤 양식으로 했는데 제가 봐선 그게 아니었어요. 왜냐면 일본 사람들이 이런 탁자식 고인돌에 대한 뭐 개념이랄까 이런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은 고인돌이 아니라 그냥 무덤방으로 그냥 저 고대 무덤방으로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보고를 했는데 저는 이게 딱 보면 알아요. 이게 무슨 형인지 아는데 보니까 이게 탁자식이더라고요. 왜냐면 거기에 이 돌관 무덤이 있으면은 그 이제 봉분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바로 가까운데 개속식 고인돌이 있거든요. 그걸 덮고서 무덤을 만들진 못해요. 그래서 아 이것은 탁자식 고인돌인데 일본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냥 탁자식 고인돌이 없다고 보고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보고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탁자식 고인돌이 우리나라 이제 고조선 지역의 고조선을 대표하는 그런 유적이거든요. 이런 탁자식 고인돌은 뭐 만주나 또 북한 또 강화도뿐만 아니라 해안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쭉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경기도 뭐 해안가 서쪽으로 그다음에 충청남도 또 전라도 오면서 많지는 않지만 탁자식 고인돌이 조금씩 있어요. 이제 이것이 일본까지 연결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탁자식 고인돌은 우리나라 북방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, 일본의 남쪽 지방인 규슈에서 발견됐다는 점이 의아한데요. 단군 조선과 일본은 어떤 관계였을까요? 뭐 일본에서 탁자식 고인돌이 발견됐다는 것은 고조선과의 관계가 있었다. 뭐 그거는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느냐, 그거는 지금은 알 방법은 없죠. 그런데 이제 탁자식 고인돌이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해안을 따라서 있어요. 물론 저 동해안 쪽에도 있습니다. 많지는 않지만은 있다는 것은 그 시대에 일본 열도까지 교류가 가능했고 했을 것이다. 바다를 통해서 교역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증거가 탁자식 고인돌, 저 고조선 영역을 설명할 때 가장 설명하기 좋은 것이 탁자식 고인돌이거든요. 이 탁자식 고인돌이 그 요령성뿐만 아니라 북한은 물론이고 해안을 따라서 강화도라든가 또 경기도, 해안가, 충남, 뭐 전라북 또 전라남도 그리고 제주도에서 탁자식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. 이것이 또 일본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바다를 통해서 어떤 그 고인돌 문화 또 탁자식 문화 또는 고조선 문화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예, 볼수 있습니다. 근데 일본의 뭐 학자나 또는 박물관을 가둬놓고 우리나라에서 고인돌이 건너간 건그 사람들도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. 쌀 문화와 함께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본과 뭐 고조선이나 뭐 고조선이 이제 한반도 남쪽까지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이것은 뭐 차지하고더라도 교류가 있었으면 확실하고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에 일본의 어떤 야요이 문화, 청동기 시대 문화에 영향을 줬으면 충분 뭐 우리나라나 일본 학자나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렇군요. 단군 조선의 청동기 문화가 일본 야요이 문화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.